4월의 암송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In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men. 이번 주간 시드니 복음교회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과 25 응답 그 중에서 12번째 138 여정 138 Journey.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After his suffering,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Amen. 우리 지금 7대 여정 중에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25 응답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왜 인생을 여정이라고 했죠? 여행길, 전이라고 했을까?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살고 나면 끝이 있고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진짜 나의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정해져요? 우리 영혼의 진짜 정체성에 따라서 돌아갈 영원한 집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누구의 집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죄를 짓고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해도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을 계속 살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도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 여정 중에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 중에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러면서 성공해야지 성공을 따라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축복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7대 여정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정,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정이에요. 내가 살아야 이 여정을 가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정의 12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여정의 결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138의 여정. 우리 주일날 찬양도 했죠.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발,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쵸? 이렇게 첫 번째 여정은 138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138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들었었던 393 기도를 말해요. 이393 기도는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첫 번째 여정 전체를 누리는 기도예요. 자, 제일 먼저 1.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한분 하나님이세요. 그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따로따로 세 분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바로 393에서 첫 번째 3이에요. 이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거야. 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뭘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 그 영적 힘이 바로 3.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아계신 거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애타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침 먹고 하나님 나라, 점심 드시고 하나님 나라, 저녁 먹고 하나님 나라,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서는 영적인 힘이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힘을 가지려고 살게 되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God's Kingdo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킹덤,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로 누릴 때 237 나라의 생명의 빛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영적 힘이 돼요.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적 힘, 생명이 있는데, 힘을 가지고 살려면 매일매일 우리 랩런트들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그쵸? 이거를 막 노력을 해서 꼭 밥을 먹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잠을 자야 되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쉬고 그쵸?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매일매일 누려야 돼. 어떻게? 예배와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꼭 밥을 먹어야지. 그쵸? 매일매일 꼭 잠을 자야지 하는 것처럼 예배 기도가 그냥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항상 먹는 밥이 항상 맛있고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 건강한 거잖아요. 아프면 막 입맛 없잖아. 그쵸? 예배와 기도가 항상 나에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항상 우리 랩런트들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속에서도 항상 이걸 멈추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바로 호흡이죠.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사라져요. 그쵸? 똑같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나의 영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유지시켜주는 영적 힘이 돼요. 그 영적 힘으로 영혼이 쑥쑥쑥쑥 보이지 않지만 영혼도 자라거든.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처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살리게 돼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드니에 살고 있는 어떤 애, 나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뭐 까부는 애, 나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예쁜 애, 뭐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 전무후무한 나, 그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의 응답을 받게 돼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 때문에 교회가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똑같은 공부하고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치만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가 하는 공부, 렘넌트가 하는 전문성,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하게 될 직업에 임하게 돼요. 그게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임하게 돼요. 이것도 성경의 렘넌트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엄청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어요. 엄청 많은 목동이 있었지만 다윗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어요. 엄청 많은 포로가 있었지만 다니엘, 새 친구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 힘을 누렸기 때문에. 이 3.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9가지 지금 우리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살리는 빛,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생명력, 에덴의 축복,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우리 렘넌트의 미래. 이 9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까먹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다 따라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393의 9.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얻게 되는 영적 힘을 말해요. 자, 영적 힘을 얻는 중요한 키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매일매일 24예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물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쉬고 놀고 공부하고 24 속에서 있죠. 똑같아요. 자, 우리 왜 24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24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바로 영적 힘의 키예요. 그리고 마지막 8,
정령 중만 차례예요. 나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만 누려요. 그쵸? 우리 전에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에 어제로도 갈수 없고 내일로도 갈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갑자기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 세상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명한 명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나는 과거, 미래 갈수 없지만 나의 오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야. 신기하고 어렵죠? 근데 이게 바로 393에서 마지막 3, 3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원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25예요. 내 24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딱한 가지. 오늘 내가 24 속에서 이것을 누리면 이 25의 응답이 내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뤄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바벨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원했어요. 나만 잘 되면 됐지 하는 마음. 나에게 좋으면 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내가 기준이 되고. 이게 좋네, 저게 싫으네.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보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거면 됐지. 그러면서 막 우상숭배도 하고 이러는 여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을까요? 맞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한 명, 혹은 두 명, 많으면 네 명, 이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237에 전달하여 살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니까 가는 모든 여정이 어려움, 위기, 죽음 이런 게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나 어려운 위기,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도 괜찮을 만큼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면 아 좋겠지 그러면서 동기를 가지고 붙잡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았어. 렘넌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있었어.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렘넌트들은 완전 노바디, nothing.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셨어요. 서밋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캠프 때 성경의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요셉, 다윗, 다니엘.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극이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이 렘넌트들이 영적 생명 가지고 영적 힘을 누리는 무슨 비밀이었죠?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누린 이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기를 바래요. 기도의 비밀이 그냥 속으로 하고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그런 말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정의 마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기도 타임을 누리는 매일의 스케줄을 한번 확인하는 거로 해보려고 해요. 24 서밋 프레이어 스케줄. 자,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거는 되게 더 자세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뭘 생각하기로? With를 생각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낮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그 모든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기도로 바꾸고 생각나는 거를 기도로 바꾸고 일어나는 일을 기도로 바꾸고 이렇게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원네스. 왜 원네스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동안에 재밌는 하루도 있지만 속상한 하루도 있거든. 그쵸? 즐거운 하루도 있지만 짜증나고 뭔가 왠지 막 힘든 그런 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좋은 날이 됐던 속상한 날이 됐던 잠들기 전에는 항상 원네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속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의 렘넌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모든 게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 237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거를 꿈꾸면서 잠드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말씀 틀어주시면 그거 들으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면 돼요. 이렇게 어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보다 영적 서밋이 될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기를 기도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여정,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 이걸 나눌 거예요. 자, 사모님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호흡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임을 매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편안한 자세로 우리 호흡하는 거 알죠? 배가 볼록 나오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배가 홀쭉해지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게요. 계속 호흡하고 있죠? 자, 영력을 위해 기도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력이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능력이 237의 빛으로 지금 전달되게 해주세요. 지력을 위해 기도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지금 나의 학업에 임하옵소서. 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나의 학교 현장에 지금 임하옵소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체력을 위해 기도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생명력이 지금 나의 마음, 생각, 육신에 임하옵소서. 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지금 237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정제력을 위해 기도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나의 학업과 달란트에 임하옵소서. 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237 살릴 나의 미래에 지금 임하옵소서. 인력을 위해 기도할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지금 나에게 임하옵소서. 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임하옵소서. 계속 편안하게 호흡해보세요. 사모님이 393 기도 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과 하나님 형상 속의 생명력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과 전 세계를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위에 임하옵시고 237 나라의 빛으로 지금 임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나와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와 전무후무한 나의 기능으로 3시대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25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호흡하면서 393 누리는 기도, 첫 번째 여정 누리는 기도 할게요.